제가 카드를 내릴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에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. 스톱. 네, 스톱하신 부분에 카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카드를 중간에 집어넣고 간단하게 섞겠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섞어볼 건데, 보시면은 제가 카드를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어 보았어요. 이 상태에서 카드를 섞는 겁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카드를 뒤죽박죽 섞어 볼게요. 혹시 고르신 카드가 10 하트인가요? 아니요. 6 다이아몬드? 아니요. 현재 카드가 뒤죽박죽 섞인 상태라서 고른 카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장의 카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. 보시면은 앞면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요. 카드가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그림이죠. 현재 이 카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. 보시면 그림은 모두 같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그림은 마법의 그림이에요. 잘 보세요. 그림을 잡고 흔들어 주게 되면 모든 카드가 정리가 되고, 신호를 주게 되면 모든 카드가 이렇게 뒷면으로 정리가 됩니다. 네.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, 이 그림처럼 여기 밑에 있는 카드도 모두 뒷면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죠. 자, 이제 카드를 정리해 보았으니까 고른 카드를 찾아볼 건데, 관객분 손 이렇게 한번 뻗어 주시겠어요? 좋습니다. 카드 한 장을 드릴 테니까요, 엄지손가락으로 잘 눌러 주시고요. 여기 있는 모든 카드를 잡고 흔들어 보겠습니다. 된 것 같아요. 어떤 카드 고르셨죠? 3스페이드요. 잘 보세요. 고르신 3스페이드가 정확하게 뒤집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관객분도 이 마법의 그림만 있으면 고른 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. 들고 계신 카드 잘 흔들어 보시고요. 네, 됐습니다. 앞면을 확인해 주세요.